원주 화훼 특화 관광단지가 조성될 예정 부지가 무더기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원주 화훼 특화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원주시 문마급 궁촌리와 포진리 일대 31개 필지가 법원 경매 정보에 올라왔습니다. 총 면적 41,540제곱미터, 감정가액은 30억 원이 넘습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 원주 화훼특화 관광단지 대표. 사업 초기 은행권 대출을 받아 매입한 부지들인데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결국 경매에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1, 2년 전부터 화훼단지 예정 부지가 경매에 나오긴 했지만 이처럼 규모가 큰 건은 처음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지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향후 사업이 본격화될 때 추가의 비용을 들여 부지를 다시 확보해야 해 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들어서 행담을 하는 거고 못하고 있으면 그냥 이래는 거고 그렇지. 먼저 땅 사면 뭐 망했을 거예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 대표는 이달 안에 4,4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성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원주 지역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화훼특화 관광단지. 관광단지 조성계획 신청 기한이 1년 연기됐지만 자금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향후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